누구 만나러 가는 거죠? 어, 네. 어? 뭐야? 누굴 부른 거야? 어, 뭐야? 친구야? 어, 뭐야? 매니저? 어? 매니저님? 매니저? 승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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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승윤이 누구야? 누구지? 어? 그러니까. 아, 진짜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본 사이인 것 같은데? 네, 어, 저의 이제 조카고요. 조카? 조카? 제가 생각보다 이제 나이가 좀 있어요. 그 왜냐면 이제 누나랑 이제 제가 이제 거의 20살 터울이다 보니까. 우와, 대박이다. 저 첫째 누나가 둘, 둘째 누나가 둘, 우와. 셋째 누나가 둘, 다섯째 누나가 하나, 우와. 여섯째 누나가 둘, 일곱째 누나가 하나, 어머. 여덟째 누나가 셋. 이렇게 13명입니다. 와, 조카 부자네. 그 중에서도 우리 첫째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나이 차이가 9살 차이입니다. 아니, 어디 가려면 관광버스 같은 거 대절해서 두 대, 두 대. 두 대는 아니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겠죠. 조카가 13세, 누나 8, 매형 8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죠. 야, 저 정도면 콘서트 할 때 가족 초대 어마하겠다. 아니, 근데. 한 30장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30장? 한 30장 정도 돼요. 얼마나 빼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앞에 스탠딩석은 다 가져가야 저희 하물며 제 공연 때가 오히려 가족들이 좀 모이는 자리이고 반대로 명절 때 명절 같은 느낌이구나. 다들 이제 또 이제 매형 또 이제 친구로 가시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남이 좀 운전하기가 힘들지? 맞아. 나는 못해. 어, 친하게 지내는구나, 말 놓고. 승윤이랑 데이트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 야, 너무 좋아. 아, 진짜 친하다. 공감하니까. 어? 미치겠다. 뭔데, 뭔데? 옛날에 매형이 몇 번째예요? 몇 번째예요? 니네 아버지. 아. 트럭 옛날에 이제 빵 마실 때 트럭에 이제 빵 있으면 되게 배고플 때 주차장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트럭에서 빵 몇 개 꺼내 먹고. 어머, 진짜로? 나랑 똑같네. 그래. 공빵, 공빵. 아, 옛날에 추워. 제가 연습생 때 혼자 이제 고시원 생활을 하다가 조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의 첫째 누나 집에 잠깐 얹혀 살았는데 그때도 이제 조금 너무 미안했던 게 이제 아파트인데 다섯 가족이 살고 있는데 저까지 가서 여섯 명이서 좀 살게 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승윤이의 방을 제가 뺏었어요, 하물며. 아이고. 근데 이제 승윤이가 많이 착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다 이해해줬다. 착하다. 그러게, 진짜. 진짜 같이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그냥 같이 지냈던 기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보기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와. 되게 친하게 연락하고 있는 조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아, 요즘 막 그런 소리 들리던데, 이모들한테. 뭐예요? 뭐지? 좀 만나면은 이제 뭐라고 해서 명절 때 안 온다. 아니 그 얘기가 결혼해라 해서 아니,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정말 이 잔소리가 8명한테 들어야 되잖아. 이제 슬슬 만나야 된다. 너 시기 놓치면 영영 못 간다. 진짜 얘기 계속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말씀드리는 게 연애도 못 하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냐. 아니, 요즘에 연애는 어때? 잘 돼가? 오, 아, 여자친구 있구나. 네. 아, 요즘 연애? 너무 행복해. 근데 연애 잘하는 거다. 슬슬 이제 결혼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 야, 벌써? 근데 너 만난 지 얼마나 됐어? 500일. 아, 진짜? 500일? 아~ 500일? 곧 500일이야. 오래됐다. 오래됐다, 500일이면은 뭐. 너 지금 여자친구는 그 뭐야, 몇 살이야? 지금 나랑 두 살, 서른 하나. 서른 하나? 아, 연상이야? 연상이야. 연상이네. 연상이야? 와. 그래서 내가 조금 삼촌한테 내 경험을 다 전수해주고 싶다.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저로 치면은 민결이가 저한테 지금. 그렇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연애를, 연애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어, 자존심 상해. 3일 후에 500일이거든? 3일 후에? 500일 선물을 기가 막힌 걸로 하나 골라줘. 아. 좀 여자 잘 어울릴 만한. 아이고. 아, 조카가 아, 귀엽네. 이쁘장한 거. 아, 보고 싶다. 미치겠다. 아유, 진짜. 삼촌도 이 느낌 알아야 될 텐데. 아유, 저거 그냥. 아유, 저거 그냥. 진짜.
아, 너 진짜 행복해 보인다. 오케이. 아, 뭐. 어디 가는 건데? 만약에 3,500이래 좀 선물하고 싶다 여자친구분한테. 그러면 500이래. 코디를 어떻게 가져갈까? 너무 기대된다. 아 근데 되게 패셔니스타니까 잘 골라줄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조정 씨가 너무 업스케일이라서. 아. 네. 근데 여자친구 얼굴을 봐야지 이게 또 맞춤 모자 사는데. 그러게. 오 이쁘다. 색깔도 잘 어울려. 괜찮은데 저거? 아 근데 진짜 파란색 말. 평소에 입는 스타일인가 봐. 어 이거 괜찮다. 어 이거 이쁘다. 저런 거 깔끔하고 좋지. 셔츠 자체가 지금 예쁘다. 그러네. 이 셔츠는 다 괜찮은데. 일단 이거 킵. 아 센스 생해. 이거 되게 예쁘지. 이쁘지 않아? 너무 예쁘네. 예쁘네. 오. 치마도 오, 너무 이쁘. 괜찮은데? 야. 이거 계산. 어 샀어. 예. 좋다 좋다. 어? 어? 아, 오, 정말? 외국 분이세요? 아, 네 형 지인 남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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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어쩌 어쩌. 어머, 웬일이야. 야. 야, 진짜 너무 좋으시겠다. 자랑스럽네요, 진짜. 당신 얼마나 대단해 보여 또, 그죠? 목사다 말고 그냥. 그지, 흐뭇하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치. 아우. 맞아. 보기 좋다, 보기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어 뭐야? 먹어야지 이제. 아이스크림? 아 저 맛있더라. 나 이런 거 진짜 좋아. 이 시식 코너 같은 거 진짜 좋아했거든. 아 젤라또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이 치즈도 엄청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어 맛있겠다. 이 피오르디가 어디 나라 말이에요? 피오르가 꽃이라는 뜻이고 우유의 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딱 넣은 순간 우유가 막 피오르디. 아, 나이스 유머. 나이스 유머. 3천 개그네. 야, 3천 개그네. 제주이가 이제 아재 개그가. 늘었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나 되게 젊게 봤는데, 재준 씨. 저걸 못 참으면 삼촌이. 아, 조카라 했으니까 나중에. 저걸 참으면 MG로 가는데. 네. 못 참으면 삼촌이. 못 참았네. 아, 네. 요즘 삼촌 할 말이 없다. 여기. 네. 와, 이거 원래. 아메리카노 먹으려 했다가. 그니까.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지금 둘이 위치가 바뀌면 차라리 어울릴 것 같아. 그지. 야, 여기 너무 데이트 아니냐? 왜? 야, 이거 예쁜 공간에 남자들이서. 와, 카페. 오. 야, 이거 그림 뭐야? 연애 진짜. 난 연애 세포가 다 죽은 것 같아. 아유. 이 아치 모양 안에 지금 둘이 같이 있는 것 자체도 나 지금 부담 되게 너무 부담스러워. 만약에 삼촌은 여자친구야. 이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 그거는 이제 되게 나는 존중해주고 싶고 근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일 때 왔으면 좋겠어. 아 근데 둘이 오고 싶어. 이런 데를 어떻게 혼자 맞아 와. 맞아 맞아. 당연히 올 수 있지만 오늘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연애하면 굉장히 로맨틱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재중 씨는 연애했을 때 내가 가장 로맨틱했다고 느꼈을 때가 있어. 아, 그런 거 있으면 좀 영감 좀 받게. 가만히 있어도 로맨틱인데 뭐. 그냥 내가 가장 로맨틱했다고 느꼈을 때는 4개월 정도 일기를 써가지고 와 매일매일 그녀의 집 근처에 카페를 가서 부탁을 드려서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들 미리 다 그 정도면 거의 프로포즈 아니야? 그치 야 4개월 우와, 동안 아니 저런 써서... 것까지 했으면 결혼을 했어야지. 우와 전 거의 프로포즈 그러니까 어디 갈까? 까치를 둥지를 지으려고 저렇게 지가 내가 좀 이제 500일 때 가고 싶은 종류로 했거든? 나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야 그러면? 어. 아. 조카가 지금 여친이랑 올 거 답사 당기는 거네 한초이랑 지금 나 와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야. 아 요새 인기 절정이에요. 그냥 걸어 다녀도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로 가면 안 되나? 곱창 먹으러 가자. 예, 여기, 여기. 제발. 야, 뭘 먹길래 이렇게 좀 봐. 여기가 주인공이야, 오늘. 여기가 메인이야. 나스라자는 삼촌을 끌고 어디 갔길래? 어디 갔길래, 진짜?
어? 와인잔이 와. 걸려있네. 와인빵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앉아 이게 어디야? 오. 야. 이야. 어, 너무 로맨틱하다. 이야,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 와, 너무 예쁘다. 와. 아, 이탈리안이네. 완전히 한식인데, 제주학생은. 승윤아, 이탈리안이네. 식성이 진짜 중요하겠다. 제주학생.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제 뭐, 이태리 분하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태리 음식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진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정식 집에 데리고 가죠. 어. 아 이거 되게 안 맞으면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먹어. 거기 스파게티도 팔고 그러니까. 김치찌개도 팔고. 우리 어디로 외식할까? 골라 먹는 재미. 휴게소라고 휴게소 가서 먹는 거. 아 되게 꼼꼼하네. 우리 조커가 미리 답사도 하고. 아 저런 남자친구 괜찮다. 최고지. 너무 좋다. 재중이가 반만 닮아도. 봉골레. 어 삼촌 봉골레 안 좋아할 텐데. 삼촌 제일 싫어하는 건데. 어 좀 매운 게 있네 하나. 어? 아라비아따. 아라비아. 아라비아따. 아라비아따. 그렇게 두 개? 어 충분히. 이거 아라비아따가 얼마나 매워요? 어 만약에 좀 더 맵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매콤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좋습니다. 화끈하게. 화끈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파스타에다 캡사이신 뿌리는 거 아니지? 네, 감사합니다. 오, 맥주 먹으면 뭐 또 기분 좋아지지? 아유. 아우. 와. 우와. 어? 어, 뭐야, 이게 CG 뭐야? 갑자기 CG가 뭐야, 이 블러썸은? 뭐야, 지금 뭐 CF야? 원샷하게? 야. 너무 맛있어. 아, 맞다. 어, 일반 바게트가 아니네. 감사합니다. 저 면의 익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맞아, 맞아. 어, 파스타는. 나도 여자친구한테 이거 보내야 돼. 협조 좀 해줘. 아, 맞아. 나도 여자친구한테 이거 보내야 돼. 협조 좀 해줘. 아, 맛있겠다. 색깔도 올라온다. 안 들어. 삼촌 올라와. 잘 나온다. 예중 씨, 봐요. 의자를 뒤로 물렀어야죠. 의자를 뒤로... 시계가 나왔잖아요. 맞네요. 겁나 잘 말았다. 맵긴 적당해? 매콤하네. 안 매운 거야 지금 비웃잖아. 전혀 맵지 않아. 여기 사장님. 아유. 그치 그치 그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페퍼런치노. 그렇지. 여기 사장님. 핫 소스가 있을까요? 그치. 와. 어머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다 넣었어 저거를. 와. 어, 좀 빨개 보이긴 하다, 뭐가. 잔치국수 아니냐, 저 정도면? 그래서 맛은 어때? 진짜 매운 거 좋아해. 이제 입맛에 맞나보다. 승은아, 매운 거 잘 먹어? 나 좀 먹지. 먹어? 이거 먹어볼래? 여자친구가 되게 그렇게 해줘. 아, 알았어, 알았어. 오? 어? 더? 와, 근데 맵겠다. 어. 왜? 왜? 맵다 이제 매워. 그냥 핫소스를 먹어. 어느 정도일까 한번 보고 싶긴 하다 진짜. 진짜 어느 정도길래. 같이 한번 어 매콤하게 먹으라고. 아 배틀 한번 뜨고 싶은데 이거. 그냥 핫소스를 먹어. 핫소스 먹는 게. 불타오르네. 아, 색깔 봐. 맛보자. 와, 근데 맵겠다. 매운 거야? 매운 거 같아. 힘은 넘어간다, 그래도. 맛있네, 근데. 파스타는 이래서 낭만이 없어. 어떤 낭만? 무슨 낭만?
지금 우리 여기 와서 이거 나온 지 얼마나 됐어? 10분은 안 됐지? 아, 다 먹어가지고. 다 빨리빨리 먹으니까. 이게 남자끼리 와서 그렇다니까. 여자랑 와 똑같아. 가, 다 불판 딱 있어. 아, 데이트인데 500일인데? 오겹살, 붓기 힘든 거 오겹살 빡 끌어놓고. 500일인데 오겹살이야? 쟤도 잘라줄 때. 그 스킬. 내 스킬도 보여주고, 맛있게 먹어주고. 근데 얘는 이제 파스타 빵. 아, 그래도 500일인데. 냄새나는 거죠? 아, 그렇죠. 잠깐만. 그 분위기 있게 가야지. 사진 찍고. 막 진짜 막 무슨 20분도 안 걸려가지고 뚝딱 먹고 이제. 무슨 소리야. 안 해, 진짜. 샵. 남자친구. 샵. 데이트. 샵. 오늘도 파스타. 막 이런 거 올리고. 샵. 단독. 이렇게 올려야지. 결국 이제 그거 올리고 이제 사람들 막 댓글 올라오는 거, 좋아하는 거 이제 또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아, 자기야, 이거 봐봐요. 자랑하고 뭔가 그 내 감정과 돈과 시간을 쓸 바에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 욕심이 드는 거지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장난치? 그런 약간 곱창집 같은 데서 막 돼지 껍데기 딱 날라와가지고. 어? 돼지 껍데기 날라. 젓가락으로 딱 잡아서 돼지 껍데기 딱 날라와가지고. 어? 살짝 이러면. 뭐야 이거? 어? 어? 이 돼지 껍데기 저희 거 아닌데. 또 한다, 또 한다. 어? 이 돼지 껍데기 저희 거 아닌데. 아, 같이 드실래? 해가지고 잘 들으면 안 나. 아니 어떻게 하면 돼지 껍데기가 날라올 수 있지? 돼지 껍데기 그쪽으로 잘 먹고 오면 아니 튀거든요. 이게 부풀어 오르다가 껍데기 살벌하게 걸겠다고 튀려면 그걸로 거기까지 사실 좀 깜짝이야. 이거 보시고 재정 씨 돼지 껍데기 드시고 있을 때만 다 돼지 껍데기 던지는 거 아니야? 내 건 받아라 이러고. 서비스 서비스. 살짝 나한테 누구지? 누구야? 어 맞다 맞다 잠깐만 저. 뭔 일일까? 아, 그러니까 무슨 일일까? 웬 일일까? 뭔 일일까? 어머니. 인상 너무 좋으시다. 어머. 다복하신 게 얼굴에 보이게 나오시다. 아들이 아들이 역할이었어. 어머. 아버지. 아버님 잘생기셨다. 얼굴 그러냐? 살 빠져서 우리. 나 하강이 쪽 빠졌네. 아 그래요? 아 이게 영상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 그 뭐냐 지금 데이트 중인데 어머. 같이 있는 사람 바꿔줄까요? 누구야? 되게 참하고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르고 오 마이 갓. 엄마 기대하신다. 같이 있는 사람 바꿔줄까요? 그러면 좋지. 엄마 그냥 옷 이렇게 입었어도 됐다? 아 그럼요. 저 한번 바꿔드릴게요. 네, 너 좀 우리 실랑섭에 나오는 사람이야? 좋아하신다, 아, 맞아요. 좋아하신다. 또 설레게. 왜? 어머, 웬일이야.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아이고, 이 사람 진짜.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런. 우리 엄마 절었어, 지금. 우리 엄마 절었어. 네? 어머 진짜 엄마는 원해. 할머니. 어, 맞아. 어. 할머니 외손자 안방 가보세요. 뭐? 너무. 엄마. 아주 할머니를 할래다버지 할머니를 아주 그냥 아주 찜쪄 먹어. 아유, 야 할머니를 찜쪄 먹으면 어떡해. 찜쪄 먹어. 찜쪄 먹어. 일단 연애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아유, 야. 네. 누나들이 많아갖고 올란가? 그럼요, 어머니 아유, 갑니다, 그럼요. 갑니다. 아유, 정말 이쁨 받고 싶어서 갈 것 같아요. 오, 진짜 잘해요. 아, 누나가 많아. 그게 좀 단점이긴 해, 우리가. 장점이 누나들이 다 며느리를 들어와도 하나 거짓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다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아이고, 누나들도 다 그래. 내 시집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들 사랑해. 네, 저도요. 어머, 다복하신 게 얼굴에 보이게 나왔어요. 어, 어머니 너무 유쾌하시다. 네. 네. 아니, 너무 이뻐하는 게 보인다. 네. 네. 연락 다시 드릴게요. 내일 예. 며느리 만들어. 잡아보. 여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뭐라고? 그 누나 여덟 명 있는 거 어떤지. 어머나. 7? 아 이거 이제 아 한번 아 실제로 물어보는 거야? 어어 선이야 어 여보세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돼 우리 둘이 근데 신우이가 여덟 명이야 웃어 그냥 웃어 솔직하게 그러면 어 궁금하다 요즘 세대들은 아니, 어떻게 네네. 결혼 가능해? 아 얼마 떨릴까 긴장되는 거야. 결혼 가능해? 당연하지. 아, 당연히 가능해? 아, 근데 진짜 사랑한다 보다. 어우, 봐봐. 신경 안 써. 문제가 안 된다니까. 보기 좋네. 야, 이때 신고 갈 것 같아. 그치. 진짜? 맞아. 어, 왜? 이유가 뭐야? 어머, 이거 떨리지. 진짜. 어 왜? 이유가 뭐야? 노니까. 아. 노니까. 아. 내 말이 그러잖아. 아 김재중인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럼 재중. 그 얘기하잖아. 그럼 재중이가 내 남편인데. 18명이 뭐 때문에 남편이 김재중인데. 참 조카분의 어머님께서 여친을 못 만나봤다 그랬는데 이걸 딱 보시고 합격이야. 합격. 나는 있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어 너무 합격.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네. 체크를 좀 해봤는데 저도 나름대로 체크를 네. 해봤는데 아 근데 일하는 모습 보면 멋있지 근영 씨가 네. 보면은 약간 좀 플랫된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이럴 때 멋있더라 그렇다면 목을 좀 풀어보실까요? 네 일단 목 좀 풀고 야 본업 들어가네요 네. 보는 저도 들어가. 설레네요 그치 보는 우리도 설레 그죠 어. 너무 기대된다 으쌰. 멋있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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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목을 풀 겸 조금 네, 불러볼게요, 해볼게요. 1절만. 어머, 대박이다. 네이, 네이, 네이. 아, 아, 에이. 나 무슨 생각을 할까? 좀 떨리긴 좋다. 할까? 묻지 않아. 아 목소리가 너무 달콤하다 속삭이듯 해주는 말 날 사랑하고 있다고 밤공기도 우릴 감싸 안고 아, 함께 아, 걷는 이 길 둘만의 추억을 수놓고 싶어 수많은 별빛이 쏟아져 내린 바사가 진짜 좋아요 봄에 딱 저 별이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이 밤야 좀 더 걷자 같이 널 닮은 예쁜 길을 기다려준 지금 순간까지도 내리는 이 밤빛 속에 너와 나 둘인 걸 와 노래 너무 좋은데요? 노래 좋다 오, 오 노렸다 오, 오 뭐야 근영 씨인가요? 여자다 여자! 근영 씨네 아, 근영 씨네 웬일이야 이건 영혼 너무 있는 거 같아요 아직 긴장 풀지 마 굳힐 수도 있어 너무 이뻐 긴장 풀지 마 아, 오늘 왜 이렇게 이뻐 근영 씨가 이뻐졌다 야 오늘 너무 이쁜데 역대급인데? 만나기 전에 좀 설렐 거 아니야. 어이, 뭘 또 잔뜩 사오셨네. 온 줄 몰랐어요. 네, 부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머, 이거 고만 하겠다. 그냥 순간에도 널 바라던 내맘 알 거야. 차별이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이 밤야. 좀 더 걷자 같이 널 닮은 예쁜 길 기다려준 지금 순간까지도 내리는 이 밤빛 속에 너와 나 둘인 걸 어머머 이미 반했어 이미 네 어?
아니야? 아니야? 왔어? 아니야? 아, 해벌레 나왔다, 해벌레. 저렇게 웃으면 목이 안 좋아요. 언제 왔어? 아, 언제 왔대? 이렇게 보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고 이렇게 있으면 보이네. 안녕? 안녕? 떨려. 일단 계속 좀 해볼게요. 잠깐만 있어. 어머, 떨려. 스노코 싶어. 거기 해볼까요? 둘만의 추억. 네, 둘만의 수... 거기 갈게요. 네. 함께 걷는 이 길. 아까는 손동 좀 안 하더니 갑자기 하네. 아까는 그냥 불렀어. 아, 그래요? 스노코 싶어. 다시 할게요. 뭐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긴장했어, 긴장했어. 긴장했다, 긴장했다. 둘만의 추억을 써놓고 싶어. 어, 왜 이러지? 다시 할게요. 긴장하는 거야. 긴장되는 거야. 아, 지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 갑자기 지금. 네. 다른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다른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떨리죠?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아, 근데 그럴 것 같아. 신경 쓰이지. 사실 어. 저렇게 일할 때 누가 이렇게 온 게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네. 저 찬스를 물고 뜯어야 돼. 촥 물고 뜯어야지, 저 찬스를. 그럼. 네. 일단 좀 쉴까요? 네, 네. 잠깐 네. 쉬었다 갈게요. 네. 아니. 어째. 아이, 또 빈둥 있어. 뭐, 애기 같아, 둘 다. 잘 있었어? 작가님, 여기 근영이라고. 아, 네. 네. 자, 뭐라고 소개해? 뭐라고 소개해? 자. 나 중요하죠? 아, 태범이 생각난다. 작가님, 여기 근영이라고. 아, 네네. 네, 수빈아. 네. 근영 씨, 근영이라고.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이시고, 지금 감독님. 아. 아니, 그렇게밖에 뭐... 못해, 진짜? 아, 근데 뭐라 이게 여자친구예요라고 하기는 아직 그런 아니, 근데 단계가 아니니까. 아니 지금 현재 후감을 네. 갖고 만나고 있는 사이가 안 돼? 아니 그래도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해도 알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재중 씨에게 물어볼게요. 재중 씨, 자, 뭐 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 여자친구. 아, 그렇구나. 근데 만나고 있는 건 맞잖아. 만나고 있는 거니까. 역시 우동산 다르다. 녹음실 이런 데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와봐요. 처음 와봐요? 처음. 어, 신기하지? 응, 진짜 신기해. 어, 뭐 맛있는 거 같지 않나 봐. 어, 뭐 먹고 싸웠나 봐. 이거 뭐야? 아, 간식. 간식? 네. 아, 사왔어? 아니에요. 아, 진짜? 만들어 왔어요. 만들었다고? 이거를? 이야, 진짜? 와. 집에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간식을. 아, 직접 집에서? 네. 어머, 진짜 정성인데. 그걸 만들었다고? 이야. 어? 뭐야? 대박. 진짜? 이야. 야, 진짜? 요리 잘한다 그랬잖아요. 맞아. 너가 직접 만든 거야? 어, 직접 만들었어요. 우와. 보세요. 이것 좀 보래. 어, 너무 고마워. 좀 먹을까요, 일단? 네. 아, 진짜 잘 먹을게. 어, 젊은 신혼 때라는 거 아닌가? 야, 너무 보기 좋다. 쿠키도? 아, 쿠키는 샀어. 아, 이건 산 거고? 아, 이건 산 거고? 스콘도? 폭탄. 스콘도? 스콘도 샀지. 그만해. 아우, 좀 센스. 스콘도? 스콘도 샀어요. 아, 멈춰, 이 자식아. 입 닫아. 이게 그 하트가 오빠 거고. 어머, 웬일이야. 하트가 오빠 거고. 하트가 오빠 거고. 하트가 오빠 거고. 아, 달라야지, 달라야지. 달라. 도시락 달라야죠. 예. 하트가 있어. 아, 진짜? 그 안에 딸기가 하트가. 하나만 아, 있네. 아, 그러네. 야, 이때 신고 갈 것 같아. 어, 이때, 저 때 좀, 이때 네. 신고 갈 것 같아. 설레요. 설레 거 아니야. 어, 오늘은 더 이뻐. 하트 여기 있어. 아. 아, 하트. 야. 하트 내놓으세요. 네. 아, 하트. 나였으면 눈치 없이 먹었다. 공룡. 공룡. 용, 용. 용준 씨 별명이 공룡이에요? 아니요, 저 용가리 이런, 뭐 이런 아, 별명이 아, 어릴 때부터 네. 있어서. 아, 이름 때문에? 네. 그럼 너가 토끼야? 아. 그럼 너가 토끼야? 아. 그러니까 토끼상, 뭐 요새 고양이상 이러잖아요. 아. 어? 공룡 토끼 같이 들어가 있어? 아우, 귀엽다. 그럼 너가 토끼야?
저요? 나는 뭐지? 어머! 우리도 좋은 시간. 뭐 나가 나가 나가네. 아 네. 아 일단 여기 편한 대로. 어머. 그렇지. 아니 음악하는 후배들이 저런 센스는 있지. 그러네. 너무 맛있겠다. 아 있어. 좋네 투샷. 아 맛있을 것 같은데. 나 크로와상 샌드위치 좋아해. 아 진짜요? 와. 야채도 있고 치즈도 있고 잘 먹을게. 뭐. 어머! 쳐다보는 눈이 네. 아, 눈빛 봐. 과연? 맛있어. 괜찮아요? 다행이다. 내가 루꼴라를 좋아하거든. 어, 루꼴라. 어, 루꼴라가 있네. 어, 센스.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준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주면서 칭찬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아. 맞아. 그냥 맛있어 이거보다는 어, 이 케미 들어가서 루꼴라가 맞아. 있어서 이렇게. 아, 진짜로. 너무 맛있어. 진짜? 아, 녹음하다 보면 배고프니까 살짝 출출했거든. 저녁 먹고 왔어? 그럼 얼른 먹어. 근데 좀. 이거를 많이 먹고 왔어. 어? 만들면서 먹었구나. 아, 진짜로? 어머. 만들면서 이렇게 막 먹었대. 그러니까 이쁘게 만들려고. 그렇죠. 저 만드는 순간 동안 계속 용준이 그래. 생각했을 거 같아. 아우. 아우, 맨날 학군이가 결혼하고 초창기에 그 아, 나는 왜 이렇게 휴지를 많이 뽑나 했네. 들려 그랬구나. 그러니까 장착이 돼 있어 지금. 재수 씨가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오셨거든. 그때 되게 부러웠거든. 나도 이렇게 한번 고마워. 노래 나오겠니 너 저렇게 많이? 어머 잘 먹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아우, 진짜 맛있다. 다행이다. 아니 오늘따라 또 가까워진 느낌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음식 앞에서 또 우리 신랑 수업 나가고 부모님이 뭐 이렇게 방송 혹시 보시고 무슨 얘기 안 하셔? 아 엄마 아빠가 그래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진짜 궁금해. 이것도 중요하지. 집중. 뭐래요? 어머 떨려. 용준이가 되게 잘생겼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생겼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벌써 용준이가? 어 그렇게 벌써 용준이가?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 그렇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코러스라도 한번 해볼래? 그냥 재미로? 코러스라도 한번 해볼래? 녹음실은 이제 김용준한테 링크거든. 여기서 이제 마음껏 노래부터 하니까 좀 어, 넘어져라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이런 거지 지금. 근데 나 노래 진짜 못하는데. 아, 괜찮아. 다 여기 마법사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간단한 거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볼래? 이런. 나 노래 진짜 못하는데. 괜찮? 괜찮아. 야 이거 진짜 좋은 경험이다. 추억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추억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추억의 의미로? 추억의 의미로. 가수들은 저런 게 좋아. 배우들은 배우는 연기 보여줘야 되잖아. 맞아. 해줄 수 있는 게 대본 읽어달라 그러고 짧대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연기였어. 코러스 같은 거 이렇게 조금 한번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아, 너무 좋죠. 예. 마법을 부려주세요. 어, 일단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봄나는 내 곁에서 내가 별이 되줄게. 지고 나면 내 곁에서 내가 별이 돼줄게. 맞아요. 이 라인이거든.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자. 시작. 지고 나면 내 곁에서 내가 별이 돼줄게. 오 잘한다. 오, 잘한다. 한 방에 잘하더라고요. 오. 금방 할 것 같아. 네,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지고 나면 내 곁에서 내가 별이 돼줄게. 오, 잘하네. 야, 이거 어려운데. 오, 이거 제 점수는요? 오, 오. 아, 50점입니다. 예. 이거 99점입니다. 아, 99점입니다. 아, 두 번 만에 불렀어요. 예. 이야. 처음에 노래를 못한다고 막 너무 막 이렇게 자기 노래 진짜 오빠 너 너무 못해요 막 이래가지고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잘한다. 진짜 어려운 건데, 즉석에서 또. 여기거든?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이 밤이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지금 딱 이 상황이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딱. 나이스 멘트! 멘트! 아쉬워서 헤어지기 진짜 싫은 이 밤이잖아요. 약간 이런 기분으로 불러주시면. 생각해요? 네, 네. 그 생각대로 그냥 얼굴 표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이 밤이야. 박자가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이거야. 진짜 근영이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어머 나 은근히 듣던데. 은근.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들어가 이제. 어머 웬일이야. 이거 진짜. 아 이거는 진짜 기념적인 거지 진짜. 야. 야, 본업 들어가네요. 본은 저도 들어가. 설레네요. 그치, 본은 우리도 설레, 그죠? 너무 기대된다. 핸드폰을 쓰고. 뭔가 여기는 공기도 다른 것 같은데? 공기가 달라? 와. 아, 둘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좁은 공간에서. 잠깐만, 내가 씌워줄게. 챙겨줄, 이럴 때 또 심쿵한다고, 또 근영 씨 입장에서. 아, 이거 나올 줄 알았어. 나 편집에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아. 아 명장면이 또 나오네. 휴대폰을 먼저 쓰고 핸드폰을 먼저 쓰고 보는 사람들이 더 설레. 폰만 내릴게. 야 높이 조절해주고 잠깐만 미안. 아 아니 굳이 아니 굳이 저거 빼야 돼. 아니 왜 굳이 저렇게 웃긴다. 아니 선이 이렇게 빼야지 안 엉키니까. 나... 아니 이렇게 해도 되나 그냥. 저건 추행이죠 추행.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무슨 소리예요. 어우 참. 둘이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뭐. 뭘 해도 욕먹을 때야. 한번 내릴게. 아니 굳이 저렇게. 아우 부러우면 부럽다 왜. 난 근데 저럴 때도 약간 좀 심쿵할 것 같아. 난 너무 좋아. 아 장부장. 아 이번에 잘 될 것 같다. 네 저는 진짜. 오늘 용빈 씨 뚝딱거리지 않고 잘하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약간 링크 안에서는 잘하네요. 그래도 살짝 심쿵한 것 같아. 어 심쿵했어. 난 이미 심, 난 이미 설레. 근데 니네들은 너무 인상 쓰고 있지 않니? 아니 왜 이렇게? 아니 그러면 집에 가 그냥. 어? 둘이 가 그냥 집에 가. 아! 아니 태범이 때부터 아니, 계속. 이름을 써 그냥 재중이야. 인상을 쓸 거면 아예 말고 있어. 그냥 이름을 써. 말고 있어 인상 쓸 거면. 목소리 쉬어가려 그래 진짜. 재중이 나와 그냥 태안이 아주 그냥. 부러움에 그럴 수 있지 뭐. 에. 네 주세요. 즐겁 나면 내 곁에서 내 별이 돼줄게. 와 더 잘한다 더 잘해. 한번 들어볼게요. 들리지? 즐겁 나면 내 곁에서 내 별이 돼줄게. 아까보다 늘었는데? 더 잘해. 더 잘해 왜 이렇게 늘었어? 오, 필이 확 늘었네. 가자. 페이스 있게. 페이스 있게. 옆에 있을게. 옆에 있을게. 옆에 있을게. 작업 멘트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옆에 있을게. 아니 그게 아니고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옆에. 내가 심정이 뜬다야. 어머. 조금 더 가까이 서서. 그 정도 서서 하면 돼. 어머. 덥겠다. 스킨십이 잔스럽다. 지고 나면 내 곁에서 내가 별이 돼줄게. 오, 귀여워. 좋아요 목소리. 좋은데? 엄청 신선하네요. 약간 10대가 부르는 것 같이 그런 10대 풋풋한 느낌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고 나면 내 곁에서 내가 별이 돼줄게. 어머 멋있어. 둘이 그렇게 네 마법사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마법사 같은데요. 마법사 필요 없어. 필요 없대. 아. 약간 목소리도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리시거든요. 난 무슨 생각을 할까 좀 떨리긴 할까 묻지 않아도 두 눈이 쳐다봐 이게 왜냐면 너무 멋있거든. 나 사랑하고 있다고 밤공기도 우릴 감싸 안고 함께 걷는 이 길 둘만의 추억을 뭐 저야 늘 하는 작업이지만 또 근영이한테는 굉장히 좀 추억 그런 선물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 맞아. 저 별이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이 밤이야. 좀 더 걷자 같이 널 닮은 예쁜 길을 기다려준 내게 온 순간에도 내리는 이 밤빛 속에 너와 나 둘이
싫어. 흥미로워졌어. 좋아. 애국만 목줍니다. 아, 네네네. 저는 수영 선수 박태환입니다. 네. 처음인가 보다. 서로 좀 낯가리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잠깐 뵀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이야, 진짜. 오늘 수업을 뭐 연애 세포를 엄청 그 심폐소생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라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네네. 이제 연애를 좀 안 한 지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얼마나 혹시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네네. 1년 넘으셨어요? 네. 아, 눈이 슬프다. 눈이 슬프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한 1년 이제 돼가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는 항상 1년을 넘기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 왜냐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아, 근데 놀랐어요. 저 얘기 듣는데. 그래, 진짜 베테랑이라니까. 외롭지 않고 지금 일 바쁘고 할 게 너무 많아서 맞아. 전혀 남자친구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 1년이 좀 다가오면 불안해? 불안해지는 거 좀 있어요. 어, 맞아, 맞아. 그 연애 세포가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그런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설레는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추천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어, 그래, 맞아요. 자극을 줘야 되겠네, 자극을. 그럼요. 혼자가 이제 익숙해지면 안 돼. 난 국주 씨 친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국주가 그 진짜 인기 되게 매력 있어요. 한 번 빠진 못 태어나. 못 태어나, 진짜. 특히 연하 킬러. 연하 아닌가? 어, 연하죠. 비슷한가 나이? 아, 메뉴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쿠키 많이 드세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사장님, 나이스 멘트. 아, 이런 거 하면 좋으신 언니였구나. 다시 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 챙겨줘야지, 오. 저런 거. 귀여워. 여자친구가 술을 되게 잘 먹는 여자친구랑 술을 아예 안 먹는 분. 아,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어, 그쵸. 술 좋아하죠, 우리 국주 씨. 저는 새벽까지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아, 진짜? 배고프면 더 먹어, 배고프면. 배고프면 더 먹어. 근데 국주가 약간 힌트를 준 거야. 나는 좀 술을 먹는다. 그렇지. 골라봐라, 그럼요, 그럼요. 어, 잘 드시는구나. 잘 마시는 거잖아요. 잘 마시는 편이죠.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얘기해줬죠? 안 마셔도 돼요, 저는. 안 마셔도 돼요. 아니, 근데 태안 학생! 이게 문제라는 거야. 아, 왜냐면 제가 술을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막 마시는 스타일은 아직은 아니어가지고. 아, 술을 안 마셔도 되게 나오지. 아니에요. 저 혼잣말이었어요. 아, 근데 저는 그 자리를 좋아해요. 그 술자리 분위기를 좋아해서. 어, 그럴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다운이 확대했네 그냥. 이 선생님 마음 상했어. 아, 근데 진짜 웃기다. 아니, 일단 이국주 씨는 레츠고아라는 유행어 나름 있어요. 누구만 만나면, 오케이, 쿠키 레츠고아. 라떼 레츠고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다른 예능은 벌써 레츠고아 20번 나왔거든요. 그럼. 하나도 안 하고, 쟤는 정말 진지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태환이는 그냥 장난스럽게 했는데, 쟤가 너무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잔뜩 기대라고 온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진짜 이국주 씨. 그러니까. 귀여워. 그리고 저 약간 방송 보고서 네. 오늘 여기 제가 장소를 잡은 거는 그 매형. 저의 매형이요? 네, 하고 네네네네. 또 이제 그 물감으로 또 이렇게 또 아트를 또 하셨잖아요. 아, 네. 스케치 아트였나? 이걸 다, 이 프로를 다 봤어요. 다 보시는구나. 이거 인기야, 요새 진짜. 그래가지고 그림 이런 거 좀 예술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네. 한번 이런 것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려보려고요. 어색한 이 분위기를 그릴게요. 네. 이 선생님으로. 국주 씨가 또 그림에도 이렇게 취미가 있으신가 봐요. 원래 그리시나? 아, 궁금하네. 아, 요즘에 이런 취미... 이거 매기만 하면 되는 거. 자, 태현 씨가 약간 좀 해줘야 되는데. 해줘요, 잡아주시죠. 자, 뒤에 잡아주죠. 아, 이게 그렇지. 이걸 땡기셔서. 아~
제가 묶어드릴게요, 뒤에. 아, 해주네. 아, 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잘했다, 태한 학생. 어, 그렇지. 오, 이거 웬일이야.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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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정도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면 사실 그 정도는 해주거든요. 근데 알고 받아도 이거는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지 말라고 하나. 자상하시더라고요. 아우. 야, 국주 선수네. 저 앞치마 여러 개 있을 텐데, 집에. 괜찮죠? 어, 괜찮아요. 딱 좋아요. 네. 네. 어, 잘 어울리시네요. 어, 네. 괜찮네. 오, 색깔 그게 낫다. 어, 네. 어,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저도 지금 여기 뭐 약간 풍경이 있으면 풍경을 그리겠는데 이 네. 사람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네. 이 선생님 그리시고 네. 저는 박 선생님 아, 그래요? 아, 네. 그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 어, 서로? 서로 그려주기. 그럼 계속 이렇게 쳐다보게 그렇지, 되니까. 쳐다보게 되잖아요. 아, 네. 눈 보게 아. 되고. 야, 이거 잘 그려야 될 텐데. Oh, 약간 이거 뭐 영화적이다. 그치. 이렇게 보면서 눈 맞고 막 어?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렇지. 어, 보게 되잖아. 엄청 뽀얗시네요, 피부. 어머! 이러면 한 번 더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또 보게 되는 눈이 푸시되 이렇게 보이게 된다니까. 뽀얗시네요, 피부. 물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약간 피부가 이렇게 좋으신가? 어, 아니요. 피부 안 좋아요. 좋으신데? 그 좋아진 거긴 한데 국주야 많이 기대면 안 돼 의자 청소할 땐 좀 건조해가지고 아 어떡해 그쵸 그쵸 그 여동생 나온 느낌 아 저는 예 어, 친동생 나온 예. 느낌이야 저런 거 처음 보네 또 보는 저도 설레네요 그치 보는 우리도 설레 그죠 아 근데 저런 데이트 좋다 어 이 데이트 좋아 좋은 거 같아요 어 약간 좀 예. 괜찮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거 맞아? 아, 욕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좀 떨리겠는데 부담스럽겠는데 서로 얼굴이니까. 제 거 먼저 오픈을 할게요. 네. 이렇게 그렸어요. 과연? 아, 궁금하네. 지금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아~ 오, 잘 그린다. 잘 그린다. 아니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아니 귀도 태환이 귀가 매력적인데 다 디테일을 너무 잘 살렸다. 입모양이 입모양도. 미소가 네. 만찢남이네. 맞아 만찢남 만찢남. 순정님 많아요 무슨 주인공. 태환이가 너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너 지금 굉장히 위험해. 그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린 걸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보고 내 거 보면 저렇게 이쁘게 그렸는데 국주가. 아, 만찢남이 만찢남을 그려놨어 지금. 엄청 발굴한 나는 네 결과가 너무 궁금하다. 그냥 색으로 다시 그려야 될 판인데 그럼? 이제 보자 이제 좀. 이제. 보여드리기 미안. 아, 저 이렇게 그릴 걸. 이걸로 진짜 맘상이에요. 이걸로 맘상해요. 자. 자, 과연. 아, 저 이렇게 그릴 걸. 아, 좀. 태연아, 너. 태연아, 야, 이거 범인 몽타주야? 몽타주냐고, 저게. 아, 저거 어떻게. 아, 태연, 나 이 선생님 어떻게 봐? 아니, 미술이 어려우니까. 아, 나 이 선생님 어떻게 봐? 아, 나 이거. 아, 근데 어려워요, 저게 그리는 게. 얼굴을. 어머, 어떻게. 아, 이렇게 좋아, 나 진짜 정말. 아니, 어려워요, 이게 그리기가. 아니, 너무, 정성은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와, 근데 이걸 보니까 제 게 너무 허접해 보인다. 그쵸. 약간 피카소 같기도 하고. 사인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아니, 사인을 해드릴 수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저를 그렸던 분들 중에서 기분이 제일 안 나빴어요. 오! 진짜? 오히려. 보통 사인은 밑에다 하죠? 그쵸, 그쵸. 오른쪽에다가. 오른쪽? 네. 어, 사인, 어. 아, 이거 드리가 죄송하긴 한데. 아니. 아니에요. 아, 그냥
그래서 박태현 씨가 누군가 그려준 건 처음이지 않아요? 네. 그죠? 네. 그럼 이거 영광이죠. 야, 성격 좋네. 어머, 아니, 마음씨도 착하다. 감사해요, 제가. 아, 근데 꽃을 좋아하세요? 친구. 저도 이렇게 그려주셨네요, 여기. 네, 아니, 여기 옆에 있길래 또 이제 추억을 또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보고. 꽃, 이렇게 약간... 꽃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여기 가깝거든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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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가서 그냥 꽃 좋아하시니까 구경도 하시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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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래도 이거 하고 나니까 서로 처음에 서먹서먹하더니 분위기가 그쵸? 되게 좋아졌어. 굉장히 좀 친해졌어. 꽃 구경. 아 좋다, 이런 데도 와보고. 야, 좋은 데 같네. 너무 예쁘다. 또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죠, 또 꽃 보면. 이게 프리지아죠? 네, 그것도 프리지아고. 보라색도? 어, 그래요? 약간 블루 계열은 아니지만. 또 예쁘다. 이거 이렇게 겉에 베이스로 하고 네. 중앙에 요 튤립을 좀 같이 주시겠어요? 이쁘게. 천진난만한 짝사랑이야, 그러면? 천진난만한 짝사랑. 피는 걸 봐야 또 이쁘잖아요. 꽃을 자주 사셨던가 봐. 네. 저희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고. 사건 잘 모르겠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받을 사람한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누구한테 줄까? 국주가 좋아하는 꽃 넣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툴리. 어? 보자, 어디나 한번 알아봐봐요. 와, 너무 예쁘다. 예쁘다. 잘 골랐다, 색깔. 진짜 센스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한테 줄까가 문제죠. 어머니 선물인가요? 국주! 설마? 국주! 과연! 어디로 갈지? 나이스! 와! 괜찮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굉장히 부끄러워한다. 어떻게? 근데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좀 자제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약간 좀 심쿵이 좀 있었죠. 꽃 선물은, 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 아, 귀여워. 태연 씨한테 선물 받은 거라고. 아우, 센스 생기다, 진짜. 너무 예쁘죠? 선물 받았어요, 선물. 꽃 상인분들한테 꽃 자랑했어. 선물 받은 거예요, 꽃을. 다 얘기하고 다녀. 아니요, 하셔도 돼요. 선물 받은 거예요,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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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거 시댁 때쯤에 또 한번 올게요, 사장님. 너무 귀엽다, 국주 씨. 아유, 되게 빠져든다. 다리 안 아파요? 여기 앞에 저희 음료나 한 잔 하고 가. 그죠 그죠. 야, 그렇지. 저런 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네. 뭐야? 왜? 맡았어 지금? 꽃 냄새보다 진한 거 맡았어 지금? 뭐야? 이건 뭐야? 라면 냄새. 꽃 냄새보다 더 진한 냄새. 라면 냄새. 라면 냄새. 라면 먹. 왜 그래? 저 간판 있거든요, 초록색. 응. 저 기준으로 냄새가 갈려. 딱 나뉘어요. 꽃 냄새, 라면 냄새. 어머, 대박이다. 잠깐만. 귀엽다.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밥을 먹었어요? 아침? 네. 아, 그래요? 네. 안 드셨어요? 아니, 먹었는데. 먹었는데. 근데 여기는 냄새가. 이거는 진짜 이거 안. 여기 지금 이거는 안 먹는 건 좀 약간 예의가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음료수 드시러 간 거 아니에요? 음료 먹으러 왔다가 라면 먹고 가지. 이거 비빔국수 하나 만두도 돼. 그렇지. 근데 이런 데 참 김밥이 그렇지. 참 맛있어. 그죠, 그죠, 그죠. 세 개를? 네. 세 개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도 빼시면 안 돼. 그러면은 잔치로 시킬까요, 이모? 잔치국수 그렇지. 소문도 그것도 소문이 났어? 아이고. 아 그럼 비빔은 취소하고? 아니 그것도 하고. 왜 이렇게 뺄라 그래? 좀 맞춰주지. 아 그래서. 잔치도 하나. 애교 떠는 거 봐. 귀여워. 많지 않을까? 우리 김밥 만두? 김밥 만두는 반찬이지. 잔치국수 그래. 비? 에? 김밥 만두는 반찬.
야, 정확해 보이지? 정확해. 첸첸첸, 댄첸. 사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사는 이유는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가가지고 잔치국수 못 먹고잖아요. 두고두고 해야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비빔국수 맞아. 그냥 나오고 후회하고 후회할 짓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현명한 여자입니다. 잘 만나봐. 아, 면 좋아하고 뭐 저 수제비를 진짜 좋아하는데 양이 원래 이렇게 많아요, 사장님? 오! 와. 양이 진짜 푸짐하더라고요. 와. 와, 색감 봐라. 아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와. 오! 국수 맛있겠다. 오! 나이스. 이거 국물 없어. 국수. 그러니까. 저 그거. 아, 이게 누나 거예요. 아, 그래요? 혹시 몰라.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잔치는 그냥 먹어야 돼. 그죠? 아, 그 잘 먹는 여자가 좋아. 얼마나 잘 먹어. 아우, 맛있게도 먹는다. 아우. 아, 맛있겠다. 아, 나 진짜 나 너무 배고파. 와, 맛있지. 와, 진짜 맛있다. 봐봐, 먹었으면 큰일 났다니까. 솔직히 여자친구가 저렇게 잘 먹으면 신나잖아. 아, 진짜. 잘 먹는 게 이뻐 보여. 잘 먹는들 보면 진짜 매력 있어. 맞아. 그럼, 그럼. 이거는 이제 또 김밥이랑. 응? 이거. 김밥을 이제. 그래. 김밥 올리고. 올려야지. 와! 그렇지! 야, 저렇게 먹어봐! 먹을 줄 아네, 역시. 이 선생님. 이런 거. 잘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퓨전. 간이 지금 딱 김밥이랑 해도 간이 딱 맞을 것 같아. 맛있지 이거. 야. 입이 되게 작으신 것 같은데 저기 들어가. 그러게, 진짜. 저기 잠깐. 뭐야? 뭐지? 저기 잠깐. 뭔데? 저거 메뉴판에 뭐라 써 있는 거야? 구수 씨 쏙 들어간다. 쏙 들어가. 야, 옆에 묻지도 않아. 묻지도 안 될 수 있다. 응? 들어왔어요? 아유, 귀여워. 맛있네. 너무 맛있다. 또. 근데 이거 떡만두 국수는 얼마나 써 있는 거야? 떡만두? 응. 7,000원이야. 아, 저걸 또 속는 태환이도 참 착하다. 아니, 우리 국주 귀요미 아닙니까? 아유, 귀여워요. 이런 모습 처음이야, 국주 씨. 눈이 좀 안 좋아. 아, 눈이 안 좋아. 네. 몇 개요? 1.5. 에? 1.5? 저보다 좋은데? 오늘 잘 안 보이네, 오늘은. 먹는 거 좋아하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배려한 거죠. 그래,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좋다. 저 메뉴판 뭐죠? 뭐 이렇게 봤을 때도. 일부러 그랬구나. 좀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드시려나 보다 해서 이제 계속 저거 보고 했었지. 매너가 장착된 친구야. 그래. 기본적으로. 야, 이제 연애처럼 올라오네. 음식 잘해요? 너무 잘하지. 그냥 찌개나 이런 거는 그냥 다. 잘한다고 왜 말을 못해? 맛있게 먹을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잘하는 거야. 그치. 뭐 김치찜도 할 줄은 알고. 김치찜을? 네. 어느 요리까지 해보셨어요? 약간 한식파다 보니까 막 화려한 외국 요리는 사실 해본 적이 거의 없고. 그냥 연결. 그치, 연결. 삼겹살을 이렇게 굽다가 김치를 굽다가 맛있겠다. 뭐 두부를 올려서 두부김치가 됐다가 거기다가 육수를 넣어서 김치찌개를 만들었다가 저거 맛있겠는데 진짜? 근데 진짜 맛있겠다. 저거 해보고 싶다. 거기다가 해물 넣어가지고 부대찌개를 만들었다가 막 약간 이렇게 좀 연결. 닭볶음탕 하다가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제 냉동실에 있는 곱창을 꺼내 곱창? 아, 진짜? 곱돌이탕 이렇게. 대박이다 진짜. 곱창이요? 당황했어 지금. 집에 곱창이 없어요? 저는 곱창은 보통 밖에서 먹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집에서 못 먹지. 못해 먹잖아요. 집에서는 사실 그 생선 요리 같은 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생선은 좀 왜냐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집은 그 공기청정기 항상 빨간색. 살 때부터 그냥. 그래 돌리네. 집에 혹시 냉장고가 근데 냉장고 한 개는 아니죠. 음료는 빼고 세 개? 두 개는 작긴 한데
어, 그래도 혼자 사는 거 지금 많다. 그리고 소, 돼지 다 있고, 닭 있고, 그 다음에 멘보샤 같은 거 할 준비 다 돼요. 멘보샤요? 우와, 대단하다. 멘보샤 안티가 맞죠? 아니, 하면 하는데, 기름을 사실. 아, 그 집에서 하지 마. 어떤 걸? 놀러 오세요. 요리 잘하는 여자도 멋있잖아. 멘보샤 맛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그 4월 달에는 여기 한 번 더 오기로 했고. 아, 지금 미리 약속 잡는 거네요. 야, 좋아. 5월쯤에 곱창을 구우면 되겠다, 그죠? 어우, 제대로네요. 멘보샤는 그러면은 6월쯤에. 바쁘다, 바빠. 달마다 스케줄이 생겼어. 세윤 오빠랑 친해요? 윤세윤 오빠랑? 네네, 친해졌죠. 네. 그러면 따로 본 적은 있어요, 혹시? 이번 주에 보기로 했어요. 어, 언제? 네? 이번 주 언제? 이번 주에? 무슨 퀴즈 맞춰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화수목금 중에 만나기로 했어요. 오케이. 내가 근처에 계속 있어야 됐다.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세윤 오빠랑 저랑 같은 회사여가지고 그러니까 스케줄 없는 날로 제가 체크를 우선 해놓는데. 아, 저런 어스레드 너무. 그래. 오, 좋다. 귀여워. 진짜. 진짜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그래, 진짜 친하게 지내면 좋지. 기분 너무 좋아요, 지금. 아, 그럼 이동하시죠.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아, 벚꽃 너무 이쁘다. 연애하기 좋은 날씨. 우와. 야, 우와, 너무 좋은 길 걷는다, 꽃길. 청춘 드라마네. 어, 누나 핸드폰 있죠? 핸드폰 줘보세요. 어머. 네? 번호 알려줘. 번호 교환 하나요? 아, 해야지. 과연? 야, 이거 야.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사진 찍어드리려고. 아유. 뭐야? 아니, 우등생인 줄 알았더니 조용한이네. 어, 찍어줘. 아, 엄청 이쁘게 펴가지고. 어, 이쪽이 어, 이쁘겠다. 어머, 이렇게 또 사진 이쁘게 찍으면 좋지. 이렇게. 어, 너무 이쁘다. 셀카도 하나 찍을까? 아, 네. 야, 태연이 앞으로 확 나와주네. 와, 오, 이쁘게 나왔다.